여러분, 하나님을 섬기면 섬길수록 우리의 삶이 자유로워진다는 것이 과연 무엇일까요? 여러분은 알고 계신가요? 저는 이것을 더욱더 자세히 알고 싶습니다. 이것에 관련해서 오래전 한 성도님께서 본인이 섬기는 교회 목사님에게 보낸 편지 속에 아주 뜻깊은 내용이 들어있어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편지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삶이란 내가 하려는 것보다 되어져 버리는 것이 더 많고 그렇게 되어져 버린 것을 바탕 삼아 새로이 시작하다 보면 어느덧 또다시 되어져 버린 것 위에 서 있는 나를 발견하는 바로 그런 과정의 연속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중요한 것은 그처럼 되어져 버리는 것이 내가 하는 것 혹은 하고 싶은 것 혹은 하고자 하는 것들을 이끌어가고 있다는 점입니다. 내 외부로부터의 힘이 내가 행하고자 하는 것과는 달리 되어져 버리는 쪽으로 나를 이끌어가고 있음을 분명히 느끼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글에 대해서 그 누구도 이의를 제기할 수 없는 것은 우리 각자의 지난 인생이 이 글의 내용이 사실임을 입증해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나서 이 땅에서 얼마나 긴 시간을 살아온 것과는 상관없이 우리의 지난 날을 되돌아본다면 우리가 한 것, 즉 하려 했던 것, 하고 싶었던 것보다는 우리의 의지와는 무관하게 우리의 삶 속에서 되어져 버린 일들이 훨씬 더 많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어져 버린 일들이 우리의 삶을 지금까지 영위해 왔음이 틀림없지 않습니까? 성경 속 바울 역시 예외일 수는 없었습니다. 젊은 시절에 바울이 다메섹을 찾아갔던 이유는 그곳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색출 예루살렘으로 연행해서 투옥시키기 위함이었습니다. 그것이 본래 청년 바울이 하려고 했던 일이었고 하고 싶어 했던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바로 그 길 위에서 바울은 주님의 빛에 사로잡히고 주님의 부르심을 입은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바울이 하려고 했던 것과는 전혀 달리 되어져 버린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주님을 만난 바울은 다메섹과 예루살렘에서 복음의 전파자로 살려고 결심했습니다. 근데 그러나 주님께서는 바울로 하여금 고향 다소에서 13년간 머물게 하심으로 바울을 안팎으로 겸손하고도 농익은 주님의 종으로 성숙시켜 주셨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또한 바울의 의지와는 무관하게 되어져 버린 일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10절을 통해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라고 고백했습니다. 자신이 현재의 바울이 된 것은 자신이 되려 했기 때문이 아니라 자신의 의지와는 전혀 무관하게 되어져 버리게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의 은총임을 그는 바르게 깨닫고 고백한 것입니다. 바울의 그 고백은 빌립보서 1장에 이르러 이런 결단으로 승화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1장 20절에서 21절입니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여러분, 바울이 이 글을 기록할 때 바울은 자유의 몸이 아니었습니다. 바울은 로마 감옥에 갇힌 죄수의 신분이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절망하거나 하나님을 원망하기는커녕 도리어 살던지 죽던지 그리스도만을 위하리라 굳게 결단했습니다. 어떤 상황을 맞던 그 상황 속에서 되어져 버리게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이루어지는 삶보다 더 귀한 삶이 없음을 바울은 정확하게 깨닫고 경험했고 알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만약 지난 세월 동안 우리 각자가 하려고 했거나 하고 싶은 일들이 우리의 각자의 삶 속에서 단 하나도 빠짐없이 다 이루어졌다면 지금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존재하고 있겠습니까? 다시 말해서 내가 원하는 것을 모두 가질 수 있고 내가 하고 싶은 것을 모두 할 수 있고 상대방이 내가 원하는 말만을 해주며 내가 원하는 대로만 따라주는 인생, 과연 그런 인생을 살았다면 지금 우리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욕망에 눈이 멀어 칠흑 같은 어둠 속을 맹인처럼 헤매고 있지 않겠습니까? 아무리 생각해도 우리가 지금 이런 모습으로 이런 사람이 될 수 있었던 것은 내가 하려 했던 것들은 무산된 반면에 내 삶 속에서 나의 의지와는 전혀 상관없이 되어져 버린 것들로 인함이 아니겠습니까? 그 되어져 버린 것들의 주체가 나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누구보다 우리 자신들이 더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바울처럼 우리도 내가 지금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라고 고백할 수 없지 않겠습니까? 더 나아가 바울을 본받아 우리 역시도 살던지 죽던지 오직 우리의 삶 속에서 그리스도만을 존귀하게 하면서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온전히 의탁하고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했을 때 설령 우리의 인생이 고난과 재난을 당할지라도 도리어 그로 인해 우리 삶 속에는 되어져 버리는 하나님의 신비로운 섭리가 신묘막측하게 전개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손으로 인해 날마다 되어져 버리는 인생, 그보다 더 아름다운 인생은 없을 것입니다. 이런 인생 자체가 바로 하나님의 기적 덩어리이기 때문입니다. 이번 내용은 여기까지였습니다. 다음엔 더 좋은 내용을 갖고